Thank you.
청해 여러분, 전 닥터 프리츠 파이크라고 하며 이 거리에서는 누구나가 알아줄 정도로 유명한 변호사이자 모두의 사이자입니다. 저를 닥터 플레더마우스라고 부르는 몰상식한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플레더마우스란 아주 징그럽고 불쾌한 박쥐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별명을 가지게 된 것은 나의 친구인 아이덴슈타인의 장난 때문이었죠.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송년회 가장 무대일 때 그 친구는 나비로 전 박쥐로 등장을 하고 참석하였습니다. 새벽까지 매우 기분 좋게 술을 마시다가 왈츠를 즐기며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 불행하게도 저는 마차 속에서 잠이 들어버렸죠. 그런데 그는 의식불명의 저를 잔혹하게도 거리의 광장 한가운데 내버려 두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 우스꽝스러운 박쥐의 모습으로 눈을 떴고 수많은 어린 학생들의 놀림을 받으며 시내를 통과해 집으로 도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아이덴슈타인을 복수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 그런데 마침 오늘 밤 대대로 귀족이며 큰 부자인 오를롭스키 왕자 저택에서 무대에게 흘린답니다. 자, 저의 복수의 기회가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가능한 저에게 협력하셔서 이 복수에 동참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어디 가냐고요? 복수의 씨를 뿌리라. 자, 막을 홀립시다. 끝까지 천천히 즐기십시오. 출연자 활동을 대신하여 부탁드립니다.
바로넘어터리 같은 논리는 어떤 재판장에도 없었어. 이런 판결로 당신이 가두려 하다니 나쁜 사람들. 그들이 그 판결문으로 날 즉시 체포하려 했어. 그래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 얘는 왜 저렇게 부어있는 거야? 저 아이의 숙모가 죽을 병에 걸렸대요. 죽을 병이라고? 방금 포도원 근처에서 말을 타던 그거 보았는데? 말을 보았는데? 말을 타고? 서둘러서 꼬불려테네 맛있는 만찬을 준비하도록 해. 마 좋고 비싼 걸로 배달시켜. 아, 한 가지 더. 내 옷장을 뒤져 그 중에서 가장 낡고 불쌍해 보이는 헌옷 하나 불러와. 아니 주인님, 그건 하나 마실게요. 감옥 친구들과 동지가 돼버려놓은 거지. 헌옷은 내가 챙길 테니 호텔에서 음식이나 줄래? 네. 어, 누구보다 아름다우신 부인께 인사드립니다. 저 망단일이 파리식이나 깜빵에 보내시겠대요. 축하드립니다. 행운이 비겠네. 박사님, 불쌍한 우리 남편을 위해 위로와 기분 전환시켜주세요. 당연하지요. 그를 즐겁게 하고 기분 전환시키려고 제가 왔지요. 오늘 밤 자네를 오늘 업스가 베푸는 만찬에 초대하려고 왔네. 만찬? 아, 하지만 난 오늘 밤 감옥에 가야 한다. 그야 내일 아침 일찍 가면 되지. 오늘은 나와 함께 아름다운 여인들도 볼 수 있지. 무영수 싱싱아. 싱싱아. 제게 입에서 칭찬구만. 자네는 항상 기발한 아이디어가 번뜩했어. 예를 들면 3년 전 재능 들었고 광연 부도일 때처럼 말이야. 맞아. 난 나비로 자네는 바퀴로. 그런 일은 절대 잊을 수 없어. 정말 재밌었지. 그게 바로 지도시구만. 무슨 뜻인가? 사람들이 그러더군. 자네가 이 양심 받으시기로 모든 여자들이 꼬신다고 말이야. 그래도 누구에게도 주진 않았지. 오늘 밤에도 이 미끼를 여러 번 사용하겠지. 거미틴 추수빛 에스이스 간신별에 이 오프닝다시피 간벌라버리어스탄 Thank you.
당신은 달콤한 꿈속을 날고 있었으면 좋겠어. 오, 슬프다. 그럴 수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괜찮을 수도 있어요.
Thank you.
미안하세네.